나는 그때 어땠었나라고 한번 좀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이해가 안 가죠. 연세대 직원들과 혹시 어려움을 느낀 적 있으십니까? 많죠. 눈빛이 중요해. 근데 이게 없네요, 이게. 연세대생은. 경영자라면 누구나 할 만한 고민을 나누는 고민상담소 고민이 세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경영자분들이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를 즐겁게 많은 인사이트를 나누기 위해서 세 분을 모셔왔습니다. 가장 끝에 계신 주영 대표님부터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천연 유기농 건강기능성 식품 장애정신 에브리데이와 비건 코스메틱 프레비치를 제조하는 잘론 내추럴의 주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해외 교민들의 길잡이 블루아이 그룹의 배양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영자들의 친구 로빈 코치 김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입니다. 이제 기업을 운영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장기 근속자들도 있고 경력과 실력이 뛰어난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Z세대 직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원들을 리딩하기 위한 경영자가 갖춰야 하는 모범적인 리더십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주영 대표님 회사에도 Z세대 직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혹시 어느 정도 되십니까?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 정도. 그러면 주영 대표님께서 혹시 그 직원들과 세대 차이,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는 순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그 행동 양식, 어떤 그런 눈빛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눈빛? 신세대 같은 눈빛들이 좀 있더라고요. 약간 좀 파릇파릇 좀 하기도 하고, 네, 어떤 호기심 많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배 대표님께서도 MZ세대 직원들과 혹시 어려움을 느낀 적 있으십니까? 많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퇴근 시간 되면 일찍 바로 집에 가려고 하는 거라든지 네, 어른들의 어떤 꼰대의식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경멸하는 듯한 눈빛 뭐 이런 것들도 눈빛이 중요해. 네, 눈빛이. 마지막으로 이제 로빈도 한 회사의 대표님이신데 MZ세대 직원들과 어떤 세대 차이를 느끼시나요? 저는 안 느낍니다. 감히 어디 Z세대님 앞에서 제가 저 이게 지금 눈빛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거 뭔지 저 알아요. 이게 싫으면 그냥 확 드러납니다. 사실은 저희 때는 싫어도 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고 있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없네요 이게. MZ세대가 이게 좀 있으면서 아 나는 아직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저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일 거야 여기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우리 회사 말고 네, 네 우리 회사 말고 갔을 때 눈빛이 달라지는 거 이렇게 볼 때 그럴 때 좀 아 맞아 지금 시대가 달라졌지 이런 거를 아차 하는 그런 순간 좀 있죠. 저도 있습니다. 아, 네. 네. 눈빛이 중요해. 네 그렇다면 눈빛이 중요한 이 MZ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 참 궁금한데 이번에도 한 분씩 주영 대표님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나이였던 적이 있잖아요. 나는 그때 어땠었나라고 한번 좀 되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난 안 그랬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솔직히 또 다 그렇진 않아요. 안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도 있고. 네. 제가 주영 대표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직원이 들어왔는데 뭐 친해지려고 입사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데이트하려고 회사 입사한 건 아닙니다. 네. 실제로 MZ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이 회사 내에서 존재하지만 아니, 워킹이 잘 되고 성과가 잘 나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눈빛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본인이 어떤 그 능력치를 좀 끌어올리고 결과물을 잘 내려면 회사 내에서만 좀 일하면 안 된다 보거든요. 다른 회사하고 또 신부자하고의 또 좀 대화도 좀 하고 미팅도 해야 되는데 사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니까 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밖에의 어떤 그런 파트너 사람 미팅했을 때 그걸 과연 이해해주고 어떤 그런 대화가 깊게 과연 잘 들어갈까
저는 솔직히 이게 걱정이 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도 그래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게 논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대 간의 차이다. 꼰대와 뭐 젊은 세대 간의 차이다. 사내 소통의 문제다. 사내 문화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살짝 저 핀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회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했으면 일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MZ다 아니다를 떠나서 성과를 내는데 바람직한 행동이냐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먼저 인사하냐 나중에 인사하냐 뭐 고개를 몇 도 숙였냐 주머니에 손을 넣느냐 빨리 퇴근하냐 늦게 퇴근하냐 이런 모든 이슈에 거기에 천착되지 말고 성과 내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성과를 내는데 대외적인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 비즈니스 매너라는 게 이런 게 됩니다. 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에 아무래도 일을 요청한 사람 쪽에서 요청하기 전에 먼저 소통해 주는 것이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에 포커스를 해서 소통을 한다면 이거는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솔직히 커뮤니케이션 잘 안 하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 MZ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뭐 시니어도 그래요. 그리고 기성세대도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이게 세대 간의 문제다라고 보기보다는 업무 실력의 문제다라고 봐서 실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좀 옮겨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에티켓, 그다음에 사내 매너, 그리고 성과를 관리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남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뭐 세대의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를 바꿔서 소통하는 것이 훨씬 아마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정확한 포인트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지금 한 15% 정도는 MZ세대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MZ세대가 그나마 좀 잘 있는 편이에요. 저희 회사의 경험으로 보면 이 MZ세대 중에서도 연령대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소통 말씀하셨는데 그 경영자가 직접 그 MZ세대하고 소통할 때는 이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MZ세대 중에서도 조금 그 윗세대들은 소통이 우리하고도 좀 잘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80년대생들은 또 그나마 소통이 잘 되는데 90년대생은 좀 어려운 우리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80년대생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90년대생에게 그것들이 소통이 되도록 얘기를 하니까 90년대생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아주 금방 들어온 그런 세대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영자가 뭔가를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변경도 가능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MZ세대를 뽑을 때 저희 채용할 때는 저희는 이제 두 명씩 이렇게 좀 뽑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혼자 들어오면 혼자서 괴롭다가 이 회사는 나한테 맞질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둘을 뽑으니까 둘이 의지도 하면서 같이 흉도 보기도 하고 같이 의지도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둘이서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더 리더급이신 분들은 잘 못 따라오던 직원들까지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십들을 발휘할 수가 있더라고요. MZ세대들을 다룰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연령대를 조금 분리를 해서 조금 그 위에 있는 세대들이 좀 다룰 수 있게 해주면 우리 경영자들하고 함께 마음을 맞추기가 쉽겠구나라는 것들을 최근에 생각을 했던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통계자료를 보니까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까지를 당신의 같은 세대로 봅니까? 그랬더니 기성세대는 한 12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은 세대라고 본 반면에 MZ세대는 플러스 마이너스 6년이래요. 이게 굉장히 세대의 구별이 더 짧은 거죠. 그래서 MZ라고 묶어서 부르는 것을 Z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M이랑 너무 다른데 M은 이미 아저씨인데 우리 같이 대하냐. 90년대생, 80년대생 또는 공짜로 시작하는 생들이 또 직장에 이제 진입합니다. 이제 01년생이 지금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거의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안에서도 조금 나누어서 보는 것도 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측면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어느 한 회사에 입사를 해서 내가 나의 전문성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회사가 나의 전문성을 케어해 줬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자 교육도 시키고 직무 전문 교육도 시키고 웬만하면 내가 잘못이 없으면 그냥 쭉 다닐 수 있었고 내 월급도 우상향 곡선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취업도 취업에 대한 기회 비용이 높지 않았어요. 좀 놀다가 좀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좀 몇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 취업 기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였어요. 모통계에 의하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5억을 썼어요.
그 다음에 취준생 경험을 1, 2년 다 한단 말이죠. 그때 또 돈을 또 몇천만 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상품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사에 입사해서 회수해야 돼. 투자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의 기대기보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이 회사에서 나라고 하는 상품의 가치를 계속 올려가고 싶을지 다른 데로 갈지 이게 내가 회수는 될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책임져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 같이 크면 같이 갈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 MZ세대들 입장에서는 이미 매몰 비용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박감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조금 내가 성장이 지체됐다고 생각되거나 투자 회수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금방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또 도전하고 도전하고 하죠. 물론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돈이 좀 덜 된다 하더라도 깊이 있게 들어가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될 기간이 있지만 그들과 좀 대화를 해보면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될까? 내가 시간을 좀 헛되게 보내는 거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을 좀 이해를 하고 요즘 뭐 공정의 시대를 넘어서 상실의 시대다. 뭘 해보려고 그래도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의 불안함을 좀 케어해주는 그리고 조금 더 안정감을 주고 여기에서 우리 전문성을 케어갈 수 있다라는 좀 격려도 해주고 이런 방향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네, 그렇습니다. MZ세대들에게 이 회사에서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 우리가 성과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성과 중심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에게 성과를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 시간에 MZ세대들과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까지 고민해봤다. 고민을 이야기하고 답을 얻는 시간, 고민상담소 고민이세요 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세 분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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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